대전시 인구가 한이 정도 되죠. 그런데 대전시 인구만큼 그렇게 늘어났어요. 70명밖에 안 되던 가족이 약 400년 만에 이런 놀라운 번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자식 하나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인네에게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어요. 100살에 얻었어요. 그 아내는 90살에 자식을 낳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아서 말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번성케 하셨는데, 애굽에 이제 새로운 왕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저들이 다른 백성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을 몰아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감독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합니다. 그래,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딴 생각을 할 사이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바쁘면, 딴짓 할 수가 없죠. 예?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딴짓들 하죠. 너무 괴롭고 힘들게 일을 시키니까, 이 나라를 떠나겠다든지, 뭐, 이 애굽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애굽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아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될 것이다. 남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될 건데,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애굽의 총리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아주 편안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약 400년간을 아주 곤욕을 당해요. 네. 그러니 440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한 대로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 새로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예. 애굽의 왕은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된 것이죠. 예.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하신다 그랬어요. 대통령이나 높은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좌지우지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강팍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더 괴롭게 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이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적인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러한 좋은 성군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때로는 아주 어려운 왕, 강팍한 왕, 또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급하고 다급하고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찾게 돼 있어요. 평상시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런데 정말 죽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 천둥 벼락이 막 사방에서 치고 소나기가 그냥 빠개수로 들이 붙는 것처럼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나무가 쫙쫙 찢어지고 바위가 무너지는 이러한 그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디로 피하면 될까? 어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평상시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재밌게 즐겁게 지낼 때는 하나님 안 찾았죠. 그런데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죽겠어요. 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로라는 그 왕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랬어요. 네. 이 아들들이 문제죠. 비록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장성한 성인이 되게 되면 군인이 될 수가 있죠. 네. 나라를 전복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산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러한 명령을 내려서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 왕의 위에 권세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영인데 이 영이 사탄 마귀다 이거예요. 악령이 돼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 놓고 법과 제도와 풍속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임금이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법과 제도와 풍속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마귀를 구경도 못했지만 이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를 쥐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바로왕의 마음속에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겠던 그 마귀 사단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먹도록 결국에 죽도록 살인, 최초의 살인.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낳는데 카인이 아벨을 그 형제를 쳐 죽이게 하는 이러한 살인을 했어요. 이 악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을 죽이면 끝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맞습니까? 그거 무슨 뜻입니까? 죽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예? 죽을까봐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다 내놓는 것입니다. 왜? 죽기가 무섭잖아요. 이 마귀는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로 생각했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 저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구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온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동굴 무덤에 갖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써 이분은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인생은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다시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나타내 보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 얘기를 다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다 증명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음으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은 곧
시작입니다. 네. 죽음을 비웃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으로 오셔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있으면 보여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네? 땅을 한번 딱 찢었다가 다시 붙여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쫙 이해시켜 주시고 믿어지게 해요. 그렇게 밉던 원수 같은 사람이요, 이제는 미워지지가 않고 불쌍히 여겨져요. 네?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속에서부터 증오가 끓어오르고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오시니까 그 인간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오게 될 때 이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네. 신기한 일이죠.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가련한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쉼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요, 저는요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어요. 네? 여러분, 이 마음에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얼마나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을 다스려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즐거워요. 환경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일 먹을 쌀이 없이 살아본 적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돌아보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살이 힘듭니까? 고생스럽죠? 지나온 인생 생각해봐도 고생 고생 고생이었죠. 앞으로 인생은 그냥 뭐 마냥 좋을 것 같습니까? 또 고생 고생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신기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신 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믿음의 가정에 출생을 하게 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갔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뒀어요.
자, 아들이 남은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숨겼습니다. 이 아들이 잘 생겼어요? 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엄마 대단하죠? 어린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예? 울었다 하면 저 집에 애기 낳았구나. 들어가서 남자면 집어다가 강가에다가 던져버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키웠길래 석달 동안이나 들키지 않고 키웠을까?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엄마들은요, 자기 아기가 그렇게 울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예. 벌써 조금만 낑낑거리면, 아이고, 이놈이 똥 쌌구나. 예? 낑낑거리면, 아이고,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금방 갔다가 저 병을 물리죠. 그런데 그냥 애가 나 죽겠다고 왜 나를 안 돌아보냐고 하고 막 울어대끼는데도 동네가 떠나가라고 우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이 미련한 엄마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엄마인지 석달 동안을 들키지 않고 키웠어요, 어린 것을. 그런데, 아이고, 이제 소문이 나게 생겼어요. 저 집에 아기가 있다. 에? 그래서, 아이고, 이거 들켜가지고, 강제로 그냥 산 채로 나일강에 던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담았습니다.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나일강가 갈대숲에다가 거기다 놨어요. 그런데 거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가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보고는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아이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기 아니야? 그런데요, 자기 백성이 아니지만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강물에다가 던져버려야 된다는 걸 들었을지라도, 이 공주의 마음에 이 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침 공주가 그 바구니를 열어보는 순간에 이 아기가 울었다 그랬어요. 에? 하나님이 꼬집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으아! 으아! 하고 우는데 아주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아기가 그렇게 울어. 응?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에? 아기가 잘생긴 아기가 울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기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돌봐주고 싶지 않아요? 에? 갖다 버리고 싶어요? 좀 비정상이셔, 그런 분들은. 그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그때 마침 갈대숲에서 이 아기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 저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아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걸딱 보면서 쫓아나갑니다. 공주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네? 아, 이 아이를 돌아보고 싶은데 공주가 젖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젖 나오는 여자를 데려다가 당신을 위해서 젖을 먹여 드릴까요? 공주 마음에 나는 애가 없는데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아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저희가 저기 고아원에 가서 보육원에 가서 우리 어린애들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멋진 자가용 타고 오신 분들이 고아원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 아주 5살짜리쯤 됐나? 그런 어린아이였는데 막 뛰어다니는데 너 이렇게 보니까 이목구비가 아주 또릿또릿하고 눈이 포도알처럼 아주 총명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아이고 이런 아이를 누가 갖다가 버렸나? 그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사무실로 왔어요. 얘는 어떻게다가 여기로 왔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거기 사무실 선생님이 그 아이는 우리 선생님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말, 아이고 그러시냐고. 까딱하면 데려다 키울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엄마를 데려다 놨는데요. 엄마가 바로의 딸 공주가 뭐라 그랬냐면 그 얘기인데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양자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공주님이. 그래서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그 삭스를 줄이라. 세상에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돈 받는 엄마는 처음 봤어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지금 젖을 먹이는데 그런데 돈을 받으면서 남의 자식들은 전부 다 아들이 나오면 나일강에다가 던지는 판인데 이 여인의 아들은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어머니, 믿음의 여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갈대숲에 놓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찾았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네? 이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난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 믿음의 여인. 그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가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돈 받으면서 젖 먹였다고 자기 자식을. 그런 엄마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받으신 분. 유모면 모를까. 참,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애굽에서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왕자처럼 모든 언어와 그 문화와 그 학술과 이 좋은 것다 누리면서 왕자 수업을 받았어요. 자기 왕권을 이어받을 그러한 아주 훌륭한 왕자로 자랐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한 나이가 40쯤 됐을 때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한 번은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거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머릿속에 감췄어요. 아마 이 무술도 배웠을 거야. 에? 한 방만 딱 치면 어디가 죽는지. 급소를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다 이거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젖먹이던 엄마가 이스라엘 여인 자기 엄마 아닙니까? 이 젖먹이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앞으로 이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걸 보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것 같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훌륭한 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면서 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 자라면서도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이가 들어 들판에 나가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애굽의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채찍으로 때리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둘러보고서
아무도 없구나. 너 이리 와봐라. 탁 했는데 그냥 죽어버렸죠. 그래가지고 모래속에다 묻었어. 이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다른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고, 지금 자기가 뛰어들었는데 살인치는 일을 했어. 살인치는 일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는커녕 지금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튿날 다시 나가서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봤어요. 다음날은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백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가 뭐라 그랬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죽여봐라. 죽여봐라고 대드는 거죠. 모세가 두려워하여 아이쿠 일이 탈로 되었구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찾는지라. 아니 동족을 치는 걸 보면서 야 네가 왜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 동족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네가 뭔데? 너 애굽 왕자 아니야? 애굽인 아니야? 아, 이스라엘 자기 백성인지를 몰라요. 모세를. 그러니까 네가 뭔데 참견이냐 이거죠. 그래서 동족에게 배척을 당해가지고 동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해가지고 이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멀리 도망을 가죠. 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막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거요, 전심으로 기도했단 얘기죠.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십니다. 우리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그냥 만나주시면 고맙고 안 만나줘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저는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했냐면 두손다 들어버린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나좀 이체에서 좀 건져주세요. 나좀 건져주세요. 이 죄에서 나좀 구해주세요. 아,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안 돼요. 자동으로 거짓말 튀어나와요. 모든 사람 화평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못되게 한 그런 인간 사랑이 안 가요. 용서가 안 돼요.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제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됩니까?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욕심 안 부리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이 욕심 저절로 부리게 만들어요. 저절로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 나부터 생각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 안 돼요. 됩니까? 되는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런 사람 그냥 천당 가요. 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난 안 되더라.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다. 나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 죄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세요. 확실하게 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사실 확실하게 알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이 거짓이 없고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고 성경을 정말 잘못된 거 찾아내려고 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 찾아냈습니까? 못 찾아냈잖아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이것을 증명한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한 지도자를 찾았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을 떠나서 살인친 다음에 그는 쫓겨다니다가 저기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40년 동안 양치고 돌아다니면서 불뜯기고 똥치면서 천부가 됐어요. 40년 동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소원대로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던 그 말씀대로 너는 장차 큰 인물 되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이 아니라 살인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저 깊은 광야에 가서 혼자 조용히 양치는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말도 다 까먹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어를 안 썼습니다. 자기 이제 다 틀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40년 동안을 내버려 둘까? 그래서 자포자기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것을 절감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이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이 타지를 않고 계속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저 나무가 왜 타지를 않고 계속 저렇게 있지?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네 밟은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래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럽니다. 너를 내가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전 아니에요. 이제 혀도 뻣뻣해졌고 애굽말 다 까먹었고 생각도 안 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냥 천도예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면 내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네형 아론 있잖냐? 너 아론을 만나. 아론이만 말 잘한다. 응? 아론이 애굽어에 아주 능통하다. 그러니까 통역해 줄 거니까 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형과 동생이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러 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세를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죠. 경배를 하게 돼.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쟁입니까? 입만 열었다면 뻥튀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에? 얼마나 가면 쓰는 얘기를 잘합니까? 근데 너무 거짓말을 잘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 이게 진짜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을, 아, 내가 그거 잘못 얘기한 건데, 이럴 필요가 없으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변덕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백성들이 이제 이방의 객이 되어 저기 남의 나라에 가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400년간을 그 백성들을 섬기고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 나오게 될 때는 재물도 많이 얻어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영어로 his plus story의 합성어입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대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온 것이 역사예요. 역사가 다른 건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오늘내로 오늘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살펴볼 때, 아, 수년 내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 아무 감각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언젠가 믿겠지. 내 죽을 때 믿을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성도들 싹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고 하는 그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무시무시한 핵전쟁. 정말 누가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환란을 겪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때까지 계실랍니까? 빨리 구원받고 침례받으셔야지.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어찌 행치 아니하시며 실행치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빨리 믿으시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